192,2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사인입니다. K사인, 은는 동사는 1999년 11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시스템 보안, 컨텐츠 슬래시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슬래시 인증, 보안 관리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악성 파일 탐지 기술, 악성 코드 유사도 측정 기술 등의 지속적인 개발 및 솔루션 판매로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음. 통합 인증 분야에서 19년의 CC, 카먼 크라이티리어, 인증 확보를 통해 국내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해외 수출도 계획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판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정보보안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주요 사업 분야는 DB암호화, PKI 인증 솔루션, 통합인증 솔루션 부문으로 국내 DB암호화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모바일 앱을 이용한 금융사기 및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인 바,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코드 난독화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재무 대시 기타 부문의 역성장에도 잦은 보안사고 발생으로 DB암호화 및 PKI 인증 솔루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통합인증 솔루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지급 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보안시장의 양호한 성장으로 보안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주한 바,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22일 10시 59분 기준 장중 K사인의 시가총액은 11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사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55위입니다. K사인의 상장 주식수는 7067만 1257주입니다. K사인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사인의 퍼은 29.5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7.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5배, 10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 원, 50억 원, 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 원, 43억 원, 60억 원입니다. K사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92%이고 유보율은 887.1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3.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4.90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9.02이며 전일 대비해서 6.49 더하기 0.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사인의 2020